네, 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1994년 5월 6일이 밤이었습니다. 샤우디주의 몇몇 행동대장들은 그 샤우디주의 벤츠를 끌고 이 나와서 드라이빙을 즐겼다고 합니다. 여기 쩌우싱청이라고 부르는 한 그 샤우디주의 부하가 운전을 하였는데요. 글쎄 이 골목길에서 마주오는 백색 승합차와 부딪히게 됩니다. 네, 하지만 엄중하지는 않았고요. 그 벤츠 앞부분에 기스를 좀 냈다고 합니다. 뭐야, 이거 눈을 어디다 대고 운전하는 거야? 어? 벤츠에서는 쩌우싱청을 비롯한 그 전회에 나왔던 따옌피도 있었죠. 야! 야, 눈 똑바로 뜨고 이게 뭔 차량인지 잘 봐라. 벤츠를 알지? 어? 수리비 5천 위엔이다. 내놔라. 에? 그러자 승합차에서는 그냥 펄쩍 뛰었죠. 얼마라고? 야, 거 가서 도색하면 되겠구만. 5천 위엔? 니네 뭐 강도라도 되니? 네, 그러자 쩌우싱청은 얼굴색이 확 변합니다. 어이, 니 이게 누구 차량인지 아니? 샤우디주 형님이 차량이다. 니 그 쓰레기 차량인가 하니? 여기만 도색하면 되는 게 아니고 전체 차량을 다 해야 된다. 그 잠만 말고 돈이나 빨리 내놔라, 알았니? 네, 만약에 이런 사건이 지금 발생한다면 그 교통경찰을 부르고 보험을 불러서 해결하면 끝이잖아요. 하지만 그 시대에는 차량도 적었고 이런 조치가 다 없었을 때였습니다. 네, 하지만 그 승합차 쪽에서도 꼬리를 내리진 않았답니다. 왜냐면 그 벤츠 쪽은 고작 해야 2명인데 자신들은 4명이나 됐으니 뭐 별로 두렵지는 않았겠죠. 뭐? 누구 차량이라고? 샤우디주? 야, 샤우디주 누구야? 어, 내 친구도 모른다는데. 어, 헛소리 그만하고 여기 100위엔이다. 이걸 받고 꺼져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따옌피는 빡쳤죠. 이놈은 샤우디주의 왼팔이었고 이 언제나 물불을 안 가리고 그냥 제일 앞장서서 나가는 놈이잖아요. 따옌피는 다짜고짜 비수를 빼들더니 그 승합차 내 4명한테로 그냥 달려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중 말이 제일 많았던 그놈이 대퇴를 향해 그냥 쿡 찌르는 겁니다. 어? 얘네 이거 보통 애들이 아니네. 흑사회네. 튀어라! 하고 그냥 나머지 3명은 걸음아 나 살려라 라고 도망치는 겁니다. 아야, 도망치게 거기 못 서게. 네, 따옌피와 쩌우싱청은 그냥 냅다 쫓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말입니다. 그 대퇴를 맞고 쓰러진 남자는 그 누구도 119를 뭐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하지만 또 따옌피가 면바로 그 대동맥을 찔러서 피가 너무 많이 흘러서 죽었다고 합니다. 헐, 그 저번 회의 마지막에는 이 경찰들과 총싸움을 하고도 뭐 아무 일 없이 넘어갔는데 요번에는 아예 사람까지 죽이게 되네요? 얘네 이거 점점 도를 넘고 있는 거죠. 그 소식을 들은 샤우디주는 뒤통수가 띵해집니다. 야, 너 이제껏 칼만 써온 놈이 어? 대동맥을 찍어? 이거 사람까지 죽인 이상 자수해라. 대신 내 제일 좋은 변호사를 붙여서 총살은 면하게 해줄게.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조용하게 그냥 납작 엎드리고만 있어라. 그러면 이 뭐 시기를 봐서 몇 년 동안 썩다간 빼줄 수도 있다. 네, 샤우디주는 이 따옌피를 빼주느라고 그냥 얼리뛰고 내리뛰었는데요. 나중에 이 죄목도 샤우디주한테 그대로 가게 됩니다. 네, 하지만 그것도 나중에 얘기고요. 샤우디주는 이제 또 심심해서 뭐라도 해야 되겠는데 뭘 할지 모를 때였습니다. 그 수하 중에는 이 생각이 많았던 짱하이가 나섭니다. 형님, 우리 한번 이 GGRC에서 제일 큰 나이트를 한번 만들어 보기쇼. 아니, 형님이 그 흑사회 바닥에서 명성과 자금력이면 가능할 텐데도 말입니다. 이 시대에서 큰 돈을 벌려면 여자, 술, 도박 이 세 가지에 관한 거 해야 되는데 우리 아주 큰 오락성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면 그냥 대박입니다, 형님. 네, 그 소리를 듣자 샤우디주는 무릎을 탁 칩니다. 그래, 기가 막히다야. 니 이제 내 군사를 해라. 네, 사실 3천만 인구인 그 흥룡강성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지치하시에는 이 나이트고 술집, 떡집들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든 게 다 주어진 큰 가게는 없었던 거죠. 오케이, 뭐 마음 먹었으면 제대로 진행해야지. 샤우디주는 먼저 위치가 좋은 데다가
땅을 사들입니다. 그 시대의 땅값은 뭐 지금처럼 비싸지는 않았었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요, 이 중국에서는 모든 땅은 국가 소유입니다. 개인은 그냥 그 사용 기간을 사들이는 거죠. 그 이름은 찐롱화 예중회라고 금병만 오락성이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그 큰 오락성을 지어 올릴 뭐 자재들이 필요하겠죠. 벽돌이라든가 아니면 뭐 시멘트 같은 것 말입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뭐 전문 업체를 돈을 주고 시키겠는데 샤오디주는 아닙니다. 그한테는 수많은 부하들이 맨날 그냥 놀고 먹으면서 그냥 사고만 치잖아요. 그 놈들을 제대로 써 먹으려는 거죠. 야들아, 다 모여봐라. 니는 그 밑에 애들 데리고 시멘트를 사들이고, 니는 벽돌들을 사들여라. 그리고 니는 그 집을 짓는데 필요한 강철 기재들을 사들이고, 니네 다 잘 들어라. 니네를 이 일을 시키는 거는 나를 위해서 돈을 아끼라고 시키는 게다. 아니, 제 돈을 다 퍼주고 사들인 건 누구 못하니? 잘들 알았니? 네, 그 밑에 부하들은 다들 어떤 놈들이겠나요? 보고, 큰형님, 저한테 맡겨주세요. 까짓거 돈을 아끼는 거야 제가 전문입니다. 라고 큰소리 칩니다. 그래, 좋다야. 그래, 뭐 어떻게 돈을 아낄 건데? 네, 그러자 그 행동대장은 어깨를 으쓱하며 얘기합니다. 형님, 그거야 식은죽 먹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애들을 데리고 다니며 집집마다 그냥 몽둥이질로 박살내고 빼앗으면 되잖아요. 제 밑에 애들은 다들 그쪽의 전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혼자서 싱글벙글해 하고 있습니다. 휴. 이어시 어디주는 한숨을 푹 내쉬고는 그놈 귀샤대기를 한 대 날리는 거죠. 야들아, 머리를 좀 써라, 머리를.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뭐 부수고 박살내고 빼앗아? 니네 이제 사고 좀 치고 다니지 말라, 들었니? 이제부터 회사와 상관없는 일을 갖고 뭐 사고치는 놈들은 나보고 도와달라고도 하지 말고. 그러자 이때 그가 임명한 군사 짱하이가 입을 엽니다. 야들아, 그러지 말고 내가 썼던 방법을 알려줄게. 잘 들어둬라. 네, 역시 그 짱하이는 짱하이였습니다. 그는 부하 한 명만 데리고는 그 벽돌 공장으로 찾아갑니다. 그 두 명 다 깔끔한 양복 차림에 이 정장을 하고 말입니다. 그때는 다들 그런 빨간색 벽돌들 팔았죠. 사장님, 이 벽돌이 얼마예요? 뭐? 벽돌 한 장에 10전이라고? 오케이, 뭐 까짓 거 가격은 문제 아니고 우리 요번에 건설하는데 한 몇십만 장 필요하오. 그러면 뭐 요번에 10만 개만 한번 사보지. 그리고 이건 9,000위엔인데 계약금이요. 먼저 봤어! 하고는 현금 9,000위엔을 처음 내놓습니다. 뭐요? 계약금 9,000위엔? 아니, 벽돌을 받지도 않고 계약금까지 이렇게 통쾌하게 준다고? 아이고, 이렇게 고마울 때가. 제가 금방 계약서를 쓸게요. 네, 벽돌 공장 사장은 아주 신이 나서 서두릅니다. 야? 아유, 아유, 그런 거 필요 없고 이 벽돌들은 누가 쓰는지 아오? 샤오디주라고 들어봤지. 그 큰 형님이 쓰는 거니까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돼요. 알았어? 라고 한마디 하고는 떠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첫날에는 통쾌하게 떠나는 거죠. 내 계약금으로 90%나 던져주고 그냥 간다? 역시 큰 형님은 스케일이 다르네. 네, 그렇게 벽돌 사장은 열심히, 그냥 아주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그 벽돌을 굽는 겁니다. 네, 하지만 두 번째 나타난 짱하이는 완전 다른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 건달 옷 차림에 이 부하들도 대여섯 명이 그냥 험상궂게 생긴 놈들로만 그냥 끌고 온 거였죠. 야, 뭐하니? 담아라! 이어 그 부하들은 벽돌들을 그냥 와락와락 트럭에다 담는 거였습니다. 근데, 에? 약속했던 그 10만 개가 아니고 20만 개를 담았다고 합니다. 저 형님, 저번에 10만 개를 산다고 9,000위엔을 계약금으로 줬잖아요. 근데 이건 뭐죠? 20만 개를 담으면 어떡합니까? 네, 그러자 짱하이는 피식 웃으며 얘기합니다. 야, 언제 10만 장이라 했니? 어? 20만 장이란 건 네가 잘못 들은 게다. 그리고 요즘 우리 건축 비용이 갑자기 많아져서 뭐 자금이 좀 딸린다. 우리 다음에 가져갈 때 또 나머지 돈을 다 줄게. 오케이? 네, 그렇게 막무가내로 그냥 벽돌들을 실어 가는 거죠. 그리고는 또 며칠이 지나서 벽돌을 실으러 왔답니다. 그 요즘에 우리 자금이 좀 딸려서 그런데 또 밑에서는 벽돌을 자꾸 재촉하는구나. 여기 3,000위엔이다. 이걸로 벽돌 10만 개를 먼저 가져가고 이 나중에 모자란 것들 또 따로 챙겨줄게. 어떠야? 네, 참으로 그냥 막무가내였죠. 만약 거절하게 되면 전에 9,000위엔으로 20만 개나 되는 그 벽돌을 가져간 거를 그 모든 돈은 못 받을 테고 또 그럼 주자고 하니 남은 돈은 언제나 받을 수 있을지 그냥 까마득한 겁니다.
하지만 또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조금씩 당하는 거죠. 그러자 참다 못한 벽돌 사장은 이젠 더 이상은 못 주겠다고 합니다. 아야? 나 어디주로 멘즈를 못 주겠다 이거니? 오케이! 까짓거 멘즈를 안 해주면 내 직접 찾아가서 찾아와야지. 어디주는 다섯 명이 부하를 거느리고 포까지 거머쥐고 겁을 주러 갑니다. 내 어디주다. 요즘에 우리를 위해 벽돌을 구워주느라고 고생이 많다. 그런데 이때 팡 하는 소리와 함께 이 뒤에서 퍼소리가 나면 탕 하고 그 사장 곁에 마칩니다. 미안. 이 포가 가끔씩 이렇게 저절로 쏴질 때가 있다. 미안합니다, 형님. 네, 그 포를 쓴 부하는 싱글벙글 웃으며 이 사죄를 하고 쇼디주는 좀 욕하며 혼내주는 척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그 벽돌 공장을 지키고 있었던 사냥개가 왕왕 하고 짖는 겁니다. 야, 그거 시끄러워서 이 사장님과 대화를 못하겠다, 야. 저 개를 좀 어떻게 해봐라. 네, 그러자 곁에 있던 짱하이는 또 포를 챙기더니 철컹 팡 하고 그 개의 머리통에다 쏴서 그냥 즉사시켜버립니다. 아, 이제 좀 조용해지는구만. 오케이, 그러면 뭐 우리가 계속 얘기해보기요. 네, 하지만 그 벽돌 사장은 이미 그냥 얼굴이 그냥 너무도 놀라서 창백해지고 있습니다. 어이, 벽돌 사장, 그 장부가 제대로 다 있고 우리 회사가 뭐 구멍가게도 아니고 이 떡하니 서 있는데 뭐가 그리 걱정이 났어? 니 그대도 나를 못 믿으면 내 멘즈를 미네 아이 주는 게고 니 내 얼굴에 똥칠을 하는 게다. 야들아, 내 얼굴에 똥칠하는 하루 어떻게 하면 좋게? 네, 그러자 데리고 온 다섯 명이 부한 그 포를 갖고 도끼 눈으로 그냥 부릅뜨고 우르르 몰려옵니다. 아,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시죠. 그 이미 쫄대로 쫀 벽돌 사장은 그냥 꼬리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벽돌 사장은 몇만 위엔의 벽돌 값을 그냥 계속 밀리고 밀리다가 나중에 쇼디주가 경찰에 잡힌 뒤에도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 시대에는 이 흑사회 힘만 있으면 이렇게 뭐나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경찰에 신고를 하면 안 되냐고요? 네,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첫째, 뭐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고 심지어 때리지도 않았는데 경찰이 왜 간섭하겠나요? 이런 수법으로 쇼디주는 그 건설에 필요한 모래와 시멘트 그리고 강철 재료까지 모두 다 준비하고 시공을 시작합니다. 네, 하지만 아까 그 재료비들은 그냥 다들 껌값이죠. 기껏해봐야 몇만 위엔씩 그냥 뜯어내는데 이 자금이 제일 많이 드는 한 개 항목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건축을 하는데 드는 인건비죠. 그 건축을 하려면 인건비가 총 50만 위엔이나 필요했다고 합니다. 샤오디주는 한 건설업체한테 통째로 그냥 일을 맡겼는데요. 먼저 선불로 13만 위엔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건물이 완공된 후에는 이 얼굴색이 싹 변하는 거죠. 글쎄 그 돈을 받으러 온 건설업체 대표를 그냥 다른 이유로 시비를 걸어서 두들겨 패놨다고 합니다. 이 쇼디주 이놈아 이거 정말로 망난이었죠. 그 훗날 류용도 자신이 상업제국을 건설했는데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결국 그 건설업체 대표도 따 쇼디주가 잡힌 뒤에도 이 37만 위엔이 건설비용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거는 또 나중에 일이고요. 그 커다란 오락성을 건설하는 데는 그냥 뭐 며칠 만에 뚝딱 완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이에 쇼디주는 또 한 가지 사업을 추진합니다. 네, 왜냐면 이놈 이거 그 큰 오락성을 하나 짓는데 실제 자금은 얼마 안 들었잖아요. 때는 이미 90년대 중반이었으니 그 개인 차량이 점점 더 많아질 때였습니다. 그 시기를 잘 보게 된 쇼디주는 또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시설들을 그냥 쭉 열게 되었답니다. 자동차 부품 판매 센터로 시작해서 뭐 자동차 정비소, 거기에 자동차 판매까지 그냥 개인들이 자가용을 구입하는 데서 부품 판매, 수리까지 모든 서비스를 그냥 다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였죠. 이놈은 뭐를 하든 이렇게 이태올롱, 즉 모든 걸 한꺼번에 쭉 다 해결하는 걸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 제일 첫 번째 목표는 택시들이었답니다. 이어 샤오디주는 지치할 시 모든 택시들을 그 자신이 가게에 와서 정비를 받게 했답니다. 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다른 사람들은 힘들겠지만 샤오디주한테는 그냥 딱이었습니다. 왜냐면 중국의 택시들은 다들 흑사회 조직이랑 뭐 그 성격이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택시들은요 다들 자기 조직이 있었답니다. 손님들과 다툼이 생겼다 하면 그 무전기로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그 부근이 택시들이 우르르 몰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택시에서 내리면서 뭐 칼에 도끼들을 들고 내리는 거죠. 이런 조직들 두목도 다들 뭐 샤오디주들 면목을 봐줘야 했습니다. 그래야 다들 샤오디주 가게로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차량 정비 독점은요 아마도 중국 흑사회들 중에서는 샤오디주가 제일 처음으로 했을 겁니다. 어? 뭐야? 택시 항업이 이렇게 달달했니? 오케이! 까짓 거 뭐 먹었던 바에 제대로 한번 먹어보자! 그 시절의 중국의 택시는요 이 폭스바겐 제타 차량과 산타나 차량이 제일 많이 썼답니다. 샤오디주는 또 힘을 써서 그 두 차량이 치치할 시 독점 판매권을 따냈다고 합니다. 헐, 이게 말이 쉽지 엄청 힘들거든요. 치치할 시 제일 대중적으로 잘 팔린 그 두 차량을 독점 판매권을 땄으니 그냥 그 수입은 어떻겠나요? 달달하다 못해 그냥 화끈하는 겁니다. 1997년 3월 샤오디주의 오락성은 오픈하자마자 대박나게 됩니다. 전에는 이 술집, 나이트, 떡집, 뭐 사우나, 호텔 이 다섯 곳을 이동하느라고 힘들었겠죠. 하지만 이 모든 시설이 큰 대형 호텔이 다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그 당시 제일 깔끔하고 럭셔리한 환경 말입니다. 이어 전 지치하시 손님들은 다들 그쪽으로 몰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유흥계와 그 자동차 판매와 서빙업까지 잡게 된 샤오디주는 그룹을 세우게 됩니다. 1997년 5월 이름하여 샤오디주의 위룽그룹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제 샤오디주는 흑사회 건달 두목에서 이 기업이 회장님으로 척 탈바꿈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인인 허빙을 그 진룽 오락성이 대표로 임명하고 자신이 오른팔이자 군사로 활약하던 짱하이를 진룽완 오락성이 총괄 매니저로 임명하게 됩니다. 이어 짱즈원은 샤오디주로 쭉 불리웠다가 이젠 또 다른 호칭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건 바로 장회장이었습니다. 이제 회장님이 되었으니 번듯한 이 최고급 양복에 넥타이까지 깔끔하게 하고 다니는 그냥 딱 보면 기업인으로 보이는 거죠. 이 방면에서는 따디주와 완전 달랐죠. 따디주는 흑사회 건달티를 그냥 팍팍 내기를 좋아했고 온몸에 그냥 문신을 쫙 했잖아요. 하지만 샤오디주는 문신도 없었고 이제 뭐 항상 기업인 형상으로 깔끔하게 차려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또 정계 쪽의 사람들과 이 어울리려고 노력하는 거죠. 샤오디주의 전성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 5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